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제12차 국제 스누젤렌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스누젤렌이라는 말을 사실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이렇게 편안하고 안온하게 환경을 꾸며서 그것이 힐링과 어떤 이 평안에 행복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좀 만시지탄이 있네요. 그래도 우리 서울시립 종합장애인 복지관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시작한다고 하니 정말 기쁘고요. 관계자 여러분께 그 노고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삶의 질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이런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용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변화 발전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스누젤렌 국제대회가 학술대회가 저는 그런 과정에 그런 방향에 그런 비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아주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